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난생 처음 토지 투자, 난생 처음 토지 투자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5개의 영상으로 만들어봤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책은 이제 뭐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토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 투자라는 게 사실 일반인들이 가장 하기 어렵거든요. 저도 아직 토지 투자는 해본 적이 없고, 또 토지 투자는 이 부동산 투자 영역에서도 상당히 좀 내공이 깊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보통의 부동산 투자자 분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아파트나 이제 빌라 투자죠. 토지 투자, 상가 투자, 여기가 이제 최고의 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총 5개의 영상으로 토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라희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제가 한번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연이 닿아서 한번 제가 밥을 얻어먹었고요. 그때 파스타를 얻어먹었는데 굉장히 좀 유쾌하시고 뭐 좀 호탕하신 분이랄까? 예, 뭐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단은 인연이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 만날 때는 사실 제가 이분이 뭐 이런 일을 하는지를 몰랐고 그냥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부동산 관련 일을 이제 하시는 분이다 까지만 알고서 만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아, 이렇게, 이런 걸 하시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아무튼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안면이 있는 거죠. 친분까지는 아니고 안면이 있습니다. 네. 출판사는 라운북이라는 데서 나왔고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출간일은 2018년 9월 14일에 나온 책이고요. 쪽수, 페이지 수는 31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도 쉽게, 당장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토지 투자서입니다. 토지 투자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그 부동산 투자 영역에서는 좀 많은 공부와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는 건데 이 책은 이제 그런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 나도 토지 투자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 약간 입문서로 보실만한 책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것들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두 번째, 건물주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 세 번째,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28쪽입니다.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1. 초저금리 시대, 은행을 떠나다. 초저금리 시대의 대한민국. 평생 모아 은행에 넣어둔 노후 자금이 자산 증식 한계에 빠지며 노후 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2. 아파트 투자자, 길을 잃다.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아파트 투자 규제 정책으로 투자 자금이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다. 3. 지방으로 인구 이동. 전국 균형 발전, 지방 분권화 시대라는 정책 기조로 많은 기업이 지방 이전을 완료했거나 준비 중이다. 4. 토지 보상금이 토지로 몰리다.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16조 원의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전국 92개 사업지구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 사업 토지 보상금이다. 토지 보상금 중 가장 큰 돈이 풀리는 지역은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일대다. 총 1조 4천억 원의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2018년 4월부터 풀린다. 수조 원에 달하는 이 보상금이 토지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5.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진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2002년부터 2020년 관련 각종 사업들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그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고 대형 건설사들은 수도권보다 지방으로 이미 돌아서고 있다. 따라서 지방 토지 시장의 무서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사람들은 잘 준비해 편승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빠르게 인식해가고 있다.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많은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아파트나 이제 빌라 투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뭐 단독이나 다가구 투자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제 왜 토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분량이 거의 이제 토지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와 약간 동기부여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저금리 시대. 이제 너무 초저금리. 금리가 이제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은행에 돈을 예치해놔도 큰 재미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토지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 투자가 이제 길을 잃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에서 지금 계속 이제 대출 규제하고 있고 막 계속 옥죄고 있잖아요. 세금 막 늘리고 막.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세금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도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파트 투자가 별로 재미가 없어지거나 이제 매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토지를 볼 때다. 아파트의 규제가 심화되고 있으니까 지금이야말로 토지를 볼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으로 인구 이동.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역점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지방으로 뭔가 공기업들을 이전시키려는 일을 하고 있죠. 전국 균형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노무현 시대 때 이제 한 차례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약간 지방의 혁신 도시들이 약간 이제 붕 뜬 상태가 되고 좀 약간 고립된 식으로 지방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조금 더 이제 원래 가기로 했었던 그런 기업들이나 굳이 서울에 없어도 되는 기업들을 이제 공기업 위주로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과 정책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지방으로 인구가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 토지 투자에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 토지 보상금이 토지로 몰린다는 거죠.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16조 원의 토지 보상금이 이제 풀린다고 합니다. 이 토지 보상금이라는 거는 지방에 뭐 혁신도시를 만들거나 아파트, 뭐 택지지구를 만들 때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주인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돈을 매입하면서 땅주인한테 이제 정부가 돈을 줘야 되니까 토지 보상금을 주는 거죠. 그럼 이 토지 보상금이 과연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성상 그렇게 토지 보상금 받으면은 주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가지 않고 또다시 부동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16조 원이 이제 토지 보상금 풀리는데 이 16조 원이 결국 또 땅으로 갈 거기 때문에 뭐 아파트? 아니면 대부분이 또 땅으로 가겠죠? 땅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금 중 가장 큰 돈이 풀리는 지역이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이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는 삼성전자가 이제 거기다 이제 반도체 뭐 이런 공장들을 짓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뭐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죠. 저는 이제 한번 가봤는데 평택을 두 번인가 세 번 가봤죠. 두 번 세 번 가봤는데 뭐 제가 갔을 때는 아직은 뭐 KTX가 개통되기 전에 한번 갔었고 이제 개통되거나 두 번인가 갔었는데 막상 가보시면 진짜 엄청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부동산도 많기도 하고 정말 아 이게 삼성이 들어오는 다르긴 다르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평택 지역을 조금 이제 잘 눈여겨보라는 의미겠죠? 왜냐면은 이 일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보상금들, 토지 보상금들이 결국은 다시 또 토지 시장으로 유입될 거기 때문에 토지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진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02년부터 이제 2020년까지의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2018년이잖아요. 저 2020년이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2020년에 이제 계획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시기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되면은 뭐 인프라도 깔리고 이렇게 하면서 토지값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개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방으로의 뭔가 인구 유입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또 지방에 낙후됐던 지역들이 각종 인프라가 깔리면서 발전되겠죠.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시기적인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약간 마무리되는 시기에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202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놓으면은 꽤 괜찮은, 꽤 쏠쏠한 수익을 볼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페이지 42쪽입니다. 건물주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 1단계, 상가 짓기 좋은 자리, 땅을 지속적으로 미리 매입해 두어라. 2단계, 사놓은 땅을 어떻게 활용해 집가 상승 이외 소득을 올릴지 연구하라. 3단계, 종잣돈을 불리고 보유 평수와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라. 4단계, 은퇴 시점에 맞추어 가장 못 좋은 자리, 토지 두 군데만 최종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 5단계, 처분에 마련한 돈으로 최종 남은 땅에 내 건물을 지어라. 건물주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 뭐, 여기서 5단계로 이야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더 이야기하면은 크게 이겁니다. 건물주가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건물을 사는 거죠. 서울에 뭐 땅이 있고, 건물이 거기 올라가 있겠죠? 그 건물을 사면은 자연스럽게 땅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건물 자체를 매입을 하면서 건물주가 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죠? 내가 그냥 땅만 사서 내가 내 손으로 짓는 거죠. 딱 건물을. 그러면은 건물이 이제 준공이 되면은 제가 건물을 갖게 되고 그럼 건물주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첫 번째로 상가 짓기 좋은 자리 이런 땅들을 계속 이제 매입을 해 두었다가 그 다음에 사놓은 땅이 뭔가 집가가 막 오르고 이러면은 뭐 이것을 뭐 파시던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시는지 해서 이제 종잣돈을 계속 불려나가는 거죠. 계속 종잣돈을 계속 불려나가다가 은퇴할 때쯤 이제 땅이나 이런 걸 좀 정리해 돈을 마련해서 건물을 지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 건물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건물을 사는 것보다 땅을 사서 건물을 내가 직접 짓는 게 몇 억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진짜 그 건축업자들의 이윤을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마진이 셉니다. 원래 부동산이 그 값 자체가 워낙 커서 10%만 해도 뭐 수천 수억이 되긴 되지만 땅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그 건물 사지 마시고 내가 건물 지을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지어봐서 압니다. 페이지 54쪽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법. 이를 위한 행복한 노후 준비를 배워보자. 1. 토지 적금을 들어라. 현금을 토지 적금으로 첫째, 은행에서 절대로 담보해주지 않는 높은 수익률을 담보해주기 때문이다. 둘째, 자녀들에게 상속 자산을 현금으로 물려주기보다 토지 투자로 굴려 자본을 키워 건물이나 토지로 상속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셋째, 노후 자금을 토지로 전환하면
훗날 훨씬 더 큰 목돈으로 불려나가거나 운이 좋으면 건축행위로 임대소득을 만들거나 토지연금으로 타연금수단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엿발상 토지 투자를 이해하라. 엿발상 투자 시대이다. 과거에는 아파트, 상가, 토지 순으로 아파트부터 매입해 은퇴자금으로 상가를 매입했고 자금이 남으면 토지를 사두곤 했지만 최근에는 토지부터 매입하고 토지로 불린 자금으로 상가를 사고 여유가 생기면 추가로 아파트에 투자하는 시대다. 3. 꾸준한 토지 투자로 목돈을 안정적으로 불려라. 은퇴 후 자금을 아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떠나고 싶은 건 아닌가? 마지막 남은 은퇴 자금마저 잃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녀에게 물려줄 상속 자금을 정한 후 상속 자금을 운용한다는 생각으로 은퇴 후에도 토지 투자로 자본 규모를 계속 불려라. 운이 좋으면 건물로 갈아탈 자산까지 불어난다. 당신의 남다른 재테크 감각 덕분에 자녀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4. 상가는 미리 매입하지 말고 은퇴 시점에 맞추어 매입하라. 상가는 월 고정소득이 발생하는 장점 외에는 건물 자체에 시세 상승은 큰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좋다. 막대한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 큰 짐이 될 수 있다. 오히려 평생 모은 자산을 잃을 수도 있으니 마지막까지 토지로 자산을 불린 후 소득이 끊기면 그때 임대소득을 만들 상품으로 갈아타라. 현금 5. 현금 말고 토지를 물려주어라. 은퇴 시점 3에서 4년 전부터 상가 건축 목적으로 입지를 매입해 두어라. 여유가 된다면 건축을 직접 하거나 토지를 물려주면 자녀들이 건축하려고 할 것이다. 입지가 좋은 토지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는 훌륭한 상속 자산이다. 6. 은퇴 후에도 용돈을 주는 부모가 되어라. 땅 등기가 있으면 아무도 요양원에 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필자도 설마했다. 씁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땅을 싫어하는 자녀는 거의 없었다. 이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적금으로 이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라는 거죠. 토지 적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로 은행 가서 적금을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통장에 적금을 드는 게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이제 토지를 사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토지를 사 놓으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다가올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나중에 물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뭐 운이 좋으면은 또 그 주변이 막 개발이 되면서 그 땅 위에다가 뭐 상가 건물이나 뭐 원룸 건물 이런 걸 지어가지고 임대소득을 만들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토지 적금을 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발상 토지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아파트를 먼저 매입하고 그다음 뭐 상가 투자, 그다음 토지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토지부터 매입하고 이걸로 돈이 좀 있으면 돈이 좀 생기면은 뭐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하는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꾸준한 토지 투자로 목돈을 안정적으로 불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 후 뭔가 우리가 이제 아끼는 이유, 돈을 절약하고 막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뭔가 내 노후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뭐 자녀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삶의 보탬이 되도록 뭔가를 남겨주고 가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은퇴 자금을 이제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투자 못하냐면은 잃을까봐. 이거 은퇴 자금 주식에 잘못 넣어서 손실보면 어떡하지? 그럼 내 노후는 어떡하고? 내 노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자식들에게 뭐 줄 게 없는데? 라고 이제 두려움, 약간 공포감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투자를 잘 하지 못하고 은퇴 자금을 계속 이제 아끼고 아끼고 아끼다가 그냥 서서히 계속 이제 쓰게 되는, 소진하게 되는 상황이 내몰리는데, 그러지 말고 은퇴 자금으로 과감하게 토지를 계속 사 모아라. 그래서 이 토지를 계속 사서 모아서 뭐 많이 오르면 차익 실현도 하면서 나중에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규모까지 계속 키워 나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뭐 상가 같은 거는 미리 매입하지 말고 은퇴 시점에 맞춰서 매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는 미리 사놓으면은 분양을 받거나 미리 사놓으면은 입주할 시점에 혹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미리 사놓는 게 괜찮은데, 상가 같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은 시간이 지나도 상가의 값은 이제 오르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미리부터 분양을 받거나 매입하는 게 아니라 상가의 임차인들 어느 정도 들어서서 이제 혹은 상가가 다 준공됐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사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금 말고 토지를 물려 주어라. 이거는 뭐 조금 이제 뭐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제 3, 4년 뒤를 생각하고, 은퇴 후 3, 4년 뒤를 생각하고, 뭔가 나중에 내가 건물을 지을 생각으로 그 미리 상가가 들어설 만한 곳을 매입을 해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약간 좀 자녀 얘기를 이제 자녀에게 훌륭한 상속 자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저는 사실 뭐 자녀를 생각해서 뭐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니까 몇 살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100살까지 살 수도 있고 진짜 120살까지 살 수도 있는데, 아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고령화 시대가 심화될 거 생각하면은 결국은 뭐 일단 내 삶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설령 내 때에서는 그 땅이 뭐 그냥 그 땅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땅이 이제 대를 불려서 상속이 되면은 추후에 언젠가는 내 자녀들이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지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현금 말고 토지를 물려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제가 이제 민감한 얘기를 한건 뭐냐면은, 이게 사실 뭐 상속을 제가 생각을 하면은 사실 돈 있으신 분들은 다 현금으로 사실 하거든요. 왜 현금이 이제 추적이 잘 어렵잖아요. 상속세 이런 게뭐 탈루죠, 탈루.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요즘 아무리 뭐잘 잡는다고 해도 사실 맘먹고 진짜 하면은 또 못할 것도 없죠. 왜냐면은 뭐 신문 같은 거 봐도 진짜 5만 원권이 한국은행에서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데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5만 원권이 계속 사라진 게더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게 다 현금으로 어디 땅에 묻혀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 자녀들에게 가고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뭐 약간 이건 좀 그래서 민감한 건데, 뭐 정말 그런 약간 좀 탈루? 불법적인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면은 현금보다는 토지를 물려주는 게더 좋을 수 있죠. 네. 근데 정말 돈 있으신 분들이 과연 토지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할까요? 저는 안할것 같은데, 사실 전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잘 모르겠는데, 진짜 돈 있으신 분다 현금으로 뭐 혹은 금으로 다 갖고 있다가 주지, 그냥 세금 다안 내려고 토지를 물려주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건 다 이제 판단의 나름이고, 불법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불법 하시면 안 돼요. 세금을 내야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니까. 여섯 번째, 은퇴 후에도 용돈을 주는 부모가 되어라. 이제 은퇴 후에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가 있고, 이제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은퇴 후에도 용돈을 줄수 있을 만큼의 뭔가 경제적 자유, 부가 있으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 땅 등기가 있으면 아무도 요양원에 버리지 못할 것이다. 진짜 그 가끔 뭐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데, 자녀들에게 미리 다 상속해줘가지고 자녀들에게 배신당하는 부모님들이, 노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좀 땅도 있고 건물도 있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은,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대 미리 물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미리 물려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진짜. 왜냐면은 이게 아파서 큰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싸움이 나요, 무조건. 누가 더 가져갔으니까 이거 누가 부담해야 되냐 이런 문제로 싸우기 때문에 절대 절대 미리 물려주신 것처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죽을 때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죽어서 자연스럽게 상속을 시키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무튼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뭐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적금을 들고 그다음에 엿발상 토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꾸준한 토지 투자로 목돈을 안정적으로 불리고 상가는 미리 매입하지 말고 그다음에 토지를 물려주어라. 그리고 은퇴 후에 용돈을 줄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경제적 자유를 이뤄라. 결국은 뭐 땅을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여섯 가지를 다 뭉쳐서 보면은 토지 사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난생 처음 토지 투자. 난생 처음 토지 투자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총 다섯 개의 영상으로 제가 이 책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